ESBC 이 좋은 곳에 냅두고 나는 옆에서 넓적한 건 이거 먹어. 예예예예예 넓적한 걸로는 역시 라면은 저기 뭐야 이 양은 남비 양은 남비? 그럼 뒤로 가서 먹어야 돼. 냄비 뒤로 가서 먹어야 한다고. 먹는 게 짱이죠. 네가 뒤로 와야 한다고. 아 이렇게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아, 보여요. 안 보이잖아. 이게 보여야지. 안 보인다고. 안 보여요. 어차피. 예. 먹방 하라는 신의 계시. 아 이거 뚜껑 어디 갔어? 뚜껑이 예, what's up, 윤도? Happy New Year. 아, 윤도.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뚜껑 어디 갔어? 뚜껑이 먹어야 되는데. 자. 아, JSE님 안녕하세요. 자, 게임 화면을 옆으로 했고요. 예, 윌리엄 몸 머니 해피 뉴 이어. 쟤는 계속 아까부터 이상한 말 해가지고 좀 시끄럽거든. 라면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라면을 먹고 잘 끓였다. 잘 끓였어. 자, 잘. 자. 예, 지금 6티어입니다.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 라면 안 좋아하세요? 아, 너 너무 허옇다. 우리 형이. 왜 이렇게 허옇냐? 카메라에 손 잠깐만 이렇게 했다가 빼봐. 카메라. 자. 괜찮아요. 갑자기 오빠 너무 배고파가지고 라면 한 그릇만 내가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어? 양은 냄비 이거 중금속 나와서 보면 안 좋대. 아 진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먹고 있겠습니다. 먹고 갈게요. 계속 얘기하면서 하죠 뭐. 윈. 예, 라면에 대해 토론을 해보십시오. 아, 양은 냄비가 중금속 먹는 거였구나. 양은 냄비 안 써야 되나? 저희는 싸갖고 이거 샀는데. 그냥 냄비도 있긴 한데. 이게 양인 냄비가 열도 금방 오르고, 금방 끓여지고. 그래서 또, 그래서 이거 좀 맛있어요. 요즘 요거 저 김치 좀 여기 좀 갖다 줘. 자, 김치, 파김치. 안 잘려 있어, 파김치가. 좀 먹어. 양 냄새가 별로 안 좋은 거였군요. 저도 라면에 계란 넣는 거 좋아하는데 계란 풀지 말고 그냥 덩어리로. 야, 소스. 근데 지금 계란이 있어요. 라면에 콩나물이요? 그럼 약간 좀 근데 약간 그런 묽어지는 거 같은데. 콩나물 콩나물 맛있어요. 콩나물 넣어주면은 그거는 조절을 잘하면 돼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 저는 해장으로 라면에 콩나물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김치 집에 계란이 없어갖고. There's no eggs. This is a 그죠, Korean 계란 ramen. 넣으면 얼큰함이 사라진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Yeah. 취향대로 먹는 거죠. Yeah, this ramen is a mixed with kimchi and so this ramen's name is kimchi ramen. 아, 매운 라면에다 콩나물? 그러면 뭐 적당하겠네요. 맞아요, 맛있어요. 아, 틈새 라면에다 콩나물 괜찮겠네요. 해장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콩나물 넣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매운 라면들은 위에 좀 자극을 주다 보니까 해장에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좀 시원한 맛이, 아, 멀큰한 맛이 있는데. 실제로는 안 좋대. 실제로는 해장에, 해장에는 안 좋은데 위에 자극을 줘서. 근데 저기 뭐지? 근데 그 뭐지? 그냥 느낌상 시원하니까. 그냥 술 먹을 때 안주를 많이 먹으면 좀 낫더라고. 저도 어릴 때는 안주를 별로 안 먹다가 나이 드니까 안주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린이들은 안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탕 하나 시켜놓고 소주 막 계속 먹는데 어른들은 뭐라도 그래. 안주를 좀 시켜먹고 먹잖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였어. 그냥 오렌지 주스가 짱이라고요? 저희는 해장할 때 이온 음료 많이 먹어요. 그 이온 음료가 막 땡기기도 하고요. 그 뭐 물도 알코올 때문에 갈증도 많이 나고. 갈증도 많이 나고요. 근데 이온 음료가 실제로 알코올을 체내에서 빨리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빨리 분해시킨대요. 야, 어디서 보니까? 아, 빙수 소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빙수는. 빙수 소주? 빙수의 소주. 한상궁합인가요? 그것도 근데 괜찮아. 아, 그럼 술집에서 빙수 나오는 데 여름에는 아, 근데 나는 빙수를 yes, 좋아해. Right. 별로. 빙수 아이스크림, 소주 아이스크림이요? 스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배가 고파지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른 먹고 하겠습니다. 아,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음주 테스트에. 아, 그래요? 알코올 분해가 엄청 빨리 되는 몸이신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 그 분해 속도가 다르니까. 그리고 진짜 막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 그냥 그냥 안 나오는 사람. 진짜 있대. 진짜 막 한 방울 마셨는데 그 뭐지? 한 입? 맥주 한 입 마셨는데도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은 입냄새도 안 나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속에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왜 이래? 이래서 아, 별게 다 나오네요. 소주 안주로 무슨 사탕? 사탕? Maybe all you aliens, all you strangers don't know. Don't know the taste of this the food. This is my Korean ramen. It's then spicy and hot. It's a very trip. Sort of. Cause we are too hungry. So yeah, we are having this. 월등 오랫동안 해서 업태 동안 방송을 보려 했더니 먹방이시군요. 거의 다 먹었어요. 저희도 얼탱 되게 오랜만에 해서 다 먹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연님한테 좀 죄송하네. 같이 하다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토대로 같이 하다가 다 먹었어요 거의. 맛있는 뭐 반주로 뭐 소주 먹을 수도 있죠 뭐. 라면 3개 끓였어요. 생큐베리 감사 팔로잉. Thanks for follow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 먹었다. 아,
취해서 못 마시는지 못 느끼는 라면 딱 3개만 끓였어요. 미안해 미아 팔로우더스 땡큐 미하. 그 왠지 그 서양 음식들이 서양 안주들한테는 맥주가 어울리는 것 같고 그죠? 우하. 예스. 저는 막걸리가 어울리죠. 이게 그 신토불이라고 비슷한 나라에서 만든 게 비슷하게 맛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맥주, the German beers matches the German sausage, the hamburger. Yeah, 지금 삼사랑 8호입니다. 아, 삼사는 또 까먹었네. 하여튼 지금 8호 타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겠습니다. 야, 그럼 좀 치워줘. 잠깐만요. 응? 이거 좀 치워줘. 내가 다시 올려볼게. 아, 잠깐만.